퇴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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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하는 남자. 차 구경해도 돼요? 열어봐두죠 이거? 뭐 안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죠? 아무것도 하지 마라. 에? 아무것도 하지 마라. 이거 봐서 뭐 해봤죠? 전화번호 뭐 넣어주겠죠? 이런 동사에도. 잘 봐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이제 집에 갑니다. 저는 집이 장례기 때문에 출퇴근을 마산에 있는 이모 집에서 합니다. 근데 이모 집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. 자리로 앉아 앉아. 저는 집에 도착했는데요,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일과인 강아지 산책 시키러 갑니다. 이제 정신이 없네. 제 이름이 가을이에요. 가을. 가을에 될 것 같고. 운동하는 것보다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. 진짜. 너무 힘들어. 강아지 산책 시키는 거. 빨리 가자. 6시 집에 안 갈 거예요? 6시 뭐 하세요, 벌써? 좋은 거 있어요? 갈까요, 이제? 가시죠. 이제 그거 좀 했다고, 30분 걸었다고. 땀이 나네. 집까지 씻고, 강아지 씻기고, 아, 자야죠.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, 오전 운동하고, 원래 한 11시쯤 자는데 요새 너무 피곤해서 한 8시? 9시? 그때 되면 잠드는 것 같아. 인사만 할래? 안녕? 나 간다고? 알겠어. 내일 봐요. 안녕. 아침 출근길입니다. 영규 형이 집에서 야구장 가는 길이 저 집 들렀다 가는 길이 비슷해서 영규 형이 태워주는데, 영규 형이 항상 늦어요. 맨날 한 10분 정도 항상 늦는단 말이야. 오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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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나 찍어? 응. 출연 한번 해줘요. 어? 숏 갈아입고 지금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. 출근길. 아니 출근길 아니지, 연습하러 가는 길. 그렇지. 어? 써봤어. 멋있네. 샀어야 하나? 내가 한번 써보지. 마음에 드네. 잘 하실게요. 귀엽다. 퇴근. 다시 다시 다시. 이제 사서 방금 설정샷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또 혼자 찍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아. 부끄럽더라고요. 그냥 많이. 그건 진짜 찍은 게 강아지밖에 없어가지고. 창원에 와서 해본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. 근데 너는 원래 여기 창원에 아니야? 21년 살았는데 재밌는 게 없어. 창원. 재밌는 거 없어? 응. 낚시 낚시. 언제? 여기 마사 앞으로 가서. 잡혀? 이만한 거. 일상생활에 현타가 올 때 나만의 극복 방법은? 제가 근데 긍정적이라서 현타가 잘 안 와요. 팬들의 응원 중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응원은? 잘생겼다. 진짜로? 공 잘 던진다는 말이 없던데. 공 잘 던진다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어떤 선수의 응원가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? 너무 많은데? 알테어도 마음에 들고 민호 형 것도 마음에 들고.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. 저 하나 하는데 형이 기억이 안 나요. 다음에 아, 불러드리는 불러주셔야죠. 다음에 불러드리는 걸로. 아 재미없게 가지라고. NC 양이지 안방만임 양이지. 김태경이 안인사한테 뺏고 싶은 한 가지는? 사장님 머리숱이요. 너가 더 많지 않아? 나 없어 머리숱. 아 없나? 탈모야. 150kg 짚고. 야구 빼고 내가 이건 안인사보다 낫다 하는 거는? 다요. 다? 다? 다. 아니, 구체적으로 어떤 거? 구체적으로? 어. 공부도 나 잘할 것 같고 솔직히. 어. 그리고 뭐 예체능도 나 잘할 것 같고. 그러면 다라 그랬어? 다. 어. 어, 또 좀 더 말해봐.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. 네가 보기에 나는 NC에 어떤 것 같아? 차기 프랜차이즈 선발 후보. 오. 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네? 아니야. 좋아 좋아.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인간 김태경으로서 올해 목표? 일단 야구 선수 김태경으로서 목표는 올해
도움이라고 더 이제 1군에서 많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중간 김태경으로 해서 도축을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등거칠 좀 조금 더 하고. 자, 오늘의 TMI. 연경이랑 카풀을 하는데 오늘 연경이 7시에 가자 해놓고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못했다. 이거 좀 넣어주세요. 인산이가 말하는 태경이의 TMI. 아, 요즘 들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도 운동 너무 열심히 안 하는 애처럼 보잖아. 아니야, 원래 열심히 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요즘 끝난 거예요?